안녕하세요. 김환영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애플워치입니다. 저희 모터그래프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기엔 너무 과분한 제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고맙게 회사에서 이렇게 보급품으로 받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뭐 한번 열어보죠. 뭐 리뷰를 할 것까지는 없고요. 일단 제가 이런 제품을 써보게 됐다, 기쁘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전 애플 제품들과 달리 뜯을 때 칼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쓱 뜯으면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아주 쉽게 분리가 되고, 이거 비닐 재질이 뭐야, 이게. 다 이렇게 뜯어져도 되는 거야? 아무튼, 이거 뭐, 특별히 뭐, 힘 주지 않아도 이렇게 케이스가 쑥쑥 빠져나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에 시계밖에 안 들어있을 텐데 뭐가 이렇게 무거워 싶을 정도로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밥통 같은 느낌의 뭐 이런 게또 나오고요. 어쨌든 뭐, 빼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네요. 이 밥통 같이 생긴 것에 이런 필름이 입혀져 있어요. 진짜 예쁘다, 이거. 필름을 이렇게 쓱 뜯으면, 이한번 뜯음으로 해서 다시 붙일 수 없는, 처음 산 고객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장 벗김, 그런 감동을 이 애플이 주고 있네요. 이렇게 음각으로 애플 로고를 파놓은 거, 이 포장에도 음각으로 이렇게 애플워치라고 파놓은 것,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어쨌든 첫 번째 유저만 이런 감동을 느끼게 된다라는 게 이제 애플의, 오우, 이 포장의 느낌 보세요. 열때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네요. 오우, 가죽으로 돼 있어. 안쪽이 가죽으로 돼 있는 이, 오우, 싸구려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뭔가 좀 아는구만. 감성을 좀 아시는구만. 이 안쪽에 보면은 뭐 이런 필름, 뭐 이런 그 충전 케이블이 있죠. 자석으로 되어 있는 충전 케이블이 있어서 딱 붙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이쪽에는 보면 지금 이게 일본에서 온 제품이다 보니까 110볼트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11자형의 이런 콘센트가 되어 있는데, 220볼트에 꽂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에 이제 흔히 돼지코라고 말하는 그것만 꽂게 되면 220에 꽂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작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제가 더 좋을 수, 일본용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더 작으니까요. 어쨌든, 뭐, 앞에 꼭지를 꽂아야 되지만, 해외로, 미국이나 이런 곳에 많이 가야 되는 사람은 저게 더 좋을 수도 있나? 아닌가?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느낌이, 이 고급감이, 저는 지금 가죽줄로 했는데요. 가죽줄로 되어 있고, 이 가죽줄은,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군요. 놓으면 이렇게 착 붙습니다. 놓으면 이렇게 착 붙는 이런 형태예요. 이 광이, 가죽 질감이, 우. 이거는 전자제품이 아니라 시계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시계만이 이런 감성을 갖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가진 물건 중에 시계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감성을 얘는 하고 있어요. 귀금속과 아주 비슷한 느낌의 그런 감성인 거죠. 필름을 어떻게 씌운 거지? 아, 이걸 뜯어라. 뜯어라라는 거죠. 찢어라. 찢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찢어서 첫 번째 사용자인 니가 포장을 벗겨라. 근데 어떻게 켜는 거죠? 누르고 있나? 애플 로고가 딱 나오네요.
애플 로고가 나오고, 가만히 있자. 시계를 이렇게 이 길다란 줄을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끼우고 어떻게 돼 있었지? 잠깐 그 IQ 테스트를 살짝 하게 하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채우면 된다? 아, 그래요. 제가 손목이 굉장히 가는 편이라서, 줄이 거의 끝까지 다 들어가네요. 줄이 그러니까 팔이 굵은 사람이나 얇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 줄 하나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이다 보니까, 한데 자석 팔찌가 건강에 좋다고 이런 거 있었는데, 물론 뭐 전혀 관계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자석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자석이 있어서 야 그거 나 신용카드나 이런 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석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직업이나 아니면 그런 정밀 장비를 조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계는 찰 수가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줄이 굉장히 제 손목에는 너무 깁니다. 이건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중간을 어떻게 잘 끊어서 뭔가 이렇게 잘 가다듬으면 될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저한테는 좀 기네요. 아마 38mm를 사용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어로 할 거냐, 영어로 할 거냐, 프랑스어로 할 거냐. 잠깐만, 왜 한국어, 그래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네요. 근데 한국어가 제일 위에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한국어가 제일 위에 있는 이유는, 이게 일본에서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 이유는 와치가 이 주변에 와이파이를 검색하고, GPS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와이파이를 검색해서, GPS는 어떤,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곳이 한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제일 위에 뜨게 된 거죠. 네. 한국어로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세심한 배려 같은 거죠. 이 케이스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줄이 이렇게까지 길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긴 아이폰 케이블도 이렇게 길지 않고, 뭐 다른 뭐 노트북 케이블이 이 정도 긴가요? 노트북 케이블 정도로 긴데, 이렇게 긴 케이블을 준다는 것은 아마 무슨 의미가 있겠죠. 지금 1m가 넘어요. 1m가 넘는 케이블인데, 1.5m 되는 케이블인데, 이렇게 긴 케이블을 준다는 것의 의미는 아마도 이 폰에다가 이걸 붙여서 사용해야 될 일이 너한테 생길 거야 라는 의미인 것 같네요. 자, 아이폰에 있는 애플 워치의 연결 시작을 누르세요. 알겠어요. 애플워치. 제가 생전 애플워치를 왜 아이폰에다 기본으로 박아 넣은 거야? 이러고서 화를 냈었죠. 난 애플워치를 생전 쓸 일이 없을 텐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쓸 일이 이렇게 생기네요. 애플워치. 잠깐, 이게 아마 예전 애플워치겠죠? 제가 잠깐 빌렸었던 애플워치였던 것 같아요. 여튼 연결 시작을 누르고, 싫어 한국어. 맞았나? 원래 내거 맞나? 이미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연결이 돼버렸던 거였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폰까지 마취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빨리. 연결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나 이건 아 시계 맞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시계인데 지금은 반대 안 나오고 있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아니 그런 뜻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아유 많아 아유 많아. 자 나의 시계 연결 시작합시다. 자 장비를 아래 뷰파인더에 맞춰서 정렬하라고 합니다. 정렬하면 뭐가 나오나? 연결됐어. 이 자식 이거 어떻게 알고 연결을 했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안에서 뭔가 그래픽이 나오면서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그래픽이 뭔가 아주 미세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픽이 떴었는데 그게 그런 거였네요. 응? 왜 그러니? 정신 차려줘.